그중 한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근우 씨. 계단을 그 추락 방지하고 올라갈 때 손잡이. 그 한쪽에 나와. 무거운 기자재를 척척 나르는 이근우 씨. 작업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매일같이 험한 일을 하는 그에게도 넘기 힘든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전에 그때 사업 조그맣게 이런 사업 비슷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저희 본 원청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일한 인건비라던가 자재비라던가 한 푼도 못 받고 좀 나왔거든요. 집에 애들도 많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수입은 없고 받을 돈도 못 받고 제대로 못 받고 그랬다 보니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물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힘들었던 거. 과거를 함께 견딘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는데요. 그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덜어준 것은 바로 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이 자동차 한 대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는데요. 지친 일상에 힘이 되어준 복덩이 자동차. 그렇다면 자동차 선물과 함께 찾아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이제 제 차량이 없으니까 일을 많이 못했어요. 뭐 자재라든가 연장 같은 거 실어 날르려면 용달 차라든가 아는 사람 차를 빌리든가 그래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한 자동차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자동차 선물 프로젝트.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캠페인인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화제의 주인공을 만들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선물은 그에게 있어 어떤 의미일까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뭐 차 한 대 갖고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이 차 한 대로 인해서 저한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새로운 목표와 꿈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가족의 행복까지 가져다 준 자동차 선물. 혼자 있어?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러 온 이근우 씨. 아이와 함께 선물 받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근우 씨는 다섯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세 살배기 막내부터 학교에 간 맏딸까지. 한창 자라는 아이들. 자동차 선물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막 많이 좋았었어요. 짐도 있고 막 애들 다 챙기고 막 택시 타려면 좀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히 우리가 이제 어디 가자 하고 이제 기름값만 이제 저거 하면은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근우 씨의 꿈과 희망은 물론 가족의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는 이 자동차. 저한테는 뭐 세상 목록 1호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 꿈이고요. 제 목표예요. 저한테 절대적인 차라고. 자동차 선물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동해시를 찾은 카톡쇼. 국내 대표 휴양지 동해바다의 푸른 파도와 여행의 설렘이 느껴지는 철도가 만든 풍경. 여행의 운치가 느껴지는 아침 바다 열차. 여행객들이 열차에서 내리면 바로 들른다는 이곳. 바로 여행의 허기를 달래기 좋은 이동식 분식입니다. 내가 호떡을 엄청 좋아하는데 장애물 자마다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이런 맛 내가 처음 느껴봤어. 맛 좋습니다.
호떡을 나눠 먹으며 훈훈한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맛있는 분식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동차 선물의 두 번째 주인공 심영숙 씨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몰리는 손님 덕에 쉴 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좋아해요. 이런 일을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심영숙 씨의 소박한 꿈을 이뤄준 자동차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곁에는 항상 곁을 지키는 그녀의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뇌졸중에 쓰러져가지고 당뇨 심하고 이래 몸이 아파갖고 또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고 집에 누워있게 돼가지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한 달이면은 20일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남편의 당뇨병 발병 이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강한 아내 심영숙 씨. 자동차 선물 이벤트는 열심히 사는 그녀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때거리가 없어 본 적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하고부터는 이제 일단은 나오면은 돈을 만지니까 뭐 필요한 것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애들한테 이제 용돈 보내줄 때도 척척 보내줄 수 있고 그런 게 일단 좋고, 조금 이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여유가 생겨서. 요즘은 방학을 맞은 딸이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의 분식차 일을 돕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약간 좀 어렵게 지냈었는데, 이 기프트카를 받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께서도 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제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보다는 더 뭐 공부나 아니면 오빠 같은 경우엔 취업에 전념할 수 있게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동차 선물로 찾은 가족의 안정. 최근에 아동복지기관 후원까지 시작했다는데요. 그녀에게 자동차 선물을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희망이죠. 희망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지금은 뭐 좀 미약하나마 나중에는 이제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어쨌든 도움이 되죠. 분식차를 선물 받은 이 심영숙 씨 가족, 이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특히 그 강학이라고 그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님 일을 돕는 이 따님. 아우. 너무 이뻐. 아름다우셔. 아, 진짜. 김영규 씨 못 말려요, 진짜. 이 아버님의 사업 실패와 오랜 병환으로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아야 했고, 또 어머니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느라고 참 힘드셨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이근우 씨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맑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장가 갈 때 됐나 봐. 최고였어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참 다섯 명이나 되더라고요, 애들이. 네, 맞아요. 참 흔치 않은 시대인데 부모님까지 합하면 일곱 명 아니에요. 근데 일곱 명이서 한 번이라도 외출을 하려면 버스 타기도 힘든데, 그렇죠. 택시 한 대는 또 불가능하고. 그렇네요. 네, 이 트럭이 옴으로써 일곱 명이 한꺼번에 같이 나들이를 처음으로 했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트럭이 5인승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다 합치면 7명. 그러면 2명은 적재함으로 가나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 불법이 아니고요. 더블캡 트럭이었거든요. 더블캡. 그래서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 셋, 뒷좌석에 셋. 그렇죠. 6명이 탈 수 있죠. 그런데 또 아기들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승차정원 법규상 아이들 둘을 한 명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법규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더 많이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특히나 그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우신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사업 미천을 대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동차로서. 네. 한돈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감동도 주고요.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났으면 싶은데, 어떻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6대였어요, 1년에. 그리고 지난해 이제 한 30대까지 됐었고, 앞으로는 이제 뭐 50대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그 판매 분량으로 보면 생각 같아서는 한 월간 뭐 100대씩 가도 좋겠는데. 그러게요. 어떻든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는 뭐 고무적이고 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외에도 자동차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회공헌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아까 그 말씀드렸던 포드의 그 안전운전 교육 같이 우리나라도 사실 운전교육 받아야 될 분들 많거든요. 네.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우리 초보 운전, 병아리 운전자분들 그런가 하면 또 내 멋대로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흔히 김여사 이 양반이라고.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라면 아마 포드처럼 폼도 나고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레이서라서 그런지 한국 모터스포츠 산업에 좀 더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모터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면 연관 산업들이 일어나서 뭐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도 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모터스포츠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꼭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사회공헌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폭넓은 지원으로 기업들의 나눔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